테두르를 예언하다. 아직도 야빅솔름 앞에 남아있는 수많은 적군대를 상대해야 됩니다. 저들만 밀어버리면 이제 승산이 있어요. 적들이 다시 리스폰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폭풍처럼 몰아칠 수 있는 틈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적의 목을 베어버려라. 이야. 가봅시다. 아, 우리 애들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레벨업도 해주고. 레벨업, 뻣뻣. 그나마 살아남은 애들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레벨업이 돼주고요. 2교도 숭배자, 드디어 매그너스가 됐다. 아, 가성비 갑 라인. 요, 우리 2교도 출신들이 나중에 가성비 갑 라인이 되거든요. 57디나르 밖에 안 되면 진짜 해자 가격인데. 레벨이 35래서 그래요. 근데 35레벨에 비해서 입고 나오는 장갑이 값어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우리 이 루팅한 전리품들도 어디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 다 팔면은 돈 많이 벌겠다. 그건 좋다. 이제 가자. 우리 처남 힘내. 다곤성으로 째고 있는데 그래, 인정, 째라. 자, 이제는 정말 남아있는 병력이 별로 안돼 보이는데요. 일단 성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병력은 한 430명 정도 돼 보입니다. 431명 포사드의 군대, 쇠봉이 보고 바로 따라오는데요. 쇠봉이가 아직 109명밖에 없어요.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천안 바로 보고 튀죠. 이해합니다. 남작 찰스의 부대도 따라오고, 찰스는 왔다 갔다 하는구나. 오케이. 포사드도 왔다 갔다 하고, 얘네를 조금 제가 영리하게 잘 찢어서 이 깻잎을 반으로 찢어서 싸먹겠습니다. 갑자기 엘크브루그 마을 농부들을 따라서 방향을 틀어버리네. 천함 아직도 얼쩡되고 있고. 아, 좋다. 지금 좋아요. 지금 찍혔어요. 지금 찰스가 다시 돌아가고 있고, 포사드의 부대가 우리 천함 따라가고 있거든요. 병력을 찢은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5명이에요 포사드의 부대는. 우리 쇠봉이는 116명. 천안 병력은 기대 안 하는 게 좋고요. 이번 전투에서 적의 병종을 파악하고 들어갑시다. 가까이 있을 때는 적의 병종이 보이는데, 무장 장공병 35명. 다행히도 특수병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자기사단 9명이랑 그 다음에 일반 살레온기사 21명. 초반 돌격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거 말고는 유니크 병력은 없는 일반 장수군요. 포사드요. 그대운도 여기까지다. 아, 천안 합류했네. 기대 안 했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군. 노출광 태조 세봉이 구면입니다. 친절한 분이시고요. 저번에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랑 관계가 이미 플러스 19예요. 당신이 군주 후시에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안해서 영.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오? 하면서 갑자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친절한 분인데 지금 전쟁 상황 뻔한데 무슨 일이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눈 또랑또랑 뜨시고요. 뭐지? 사이코패스인가? 가봅시다. 아,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어. 나는 보통 공개적인 내놓는 것을 좋아하지만. 뭐라고? 나는 보통 공개적인 내놓는 것을 좋아하지만. 변태인가? 당신 같은 사람은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오. 무엇이오?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는 거요? 당신은 일반적으로 왕과 영주 그리고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좋아! 자네는 말이지, 자신이 한 약속의 신뢰를 지켜야 하고 남에게 부당하게 굴어선 안 되네. 가끔 이 둘의 조화를 이루는 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자네가 믿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게, 그건 잘못되기 힘들지. 오, 갑자기 정의로운 말.
어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소? 그렇다면 그대는 그대가 믿는 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왕 울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오? 오, 왕 울릭! 왕 울릭 만세! 아, 매우 좋군. 진지한 대화를 나눌 복장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좋군. 그대의 충절은 이해하겠네. 다른 용무는? 그래, 한 번만 말하겠다. 항복하거나. 진이! 좋소! 난 우리가 충돌을 피해가길 바랐지만 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 여봐라! 군사들을 대기시켜라. 적 255명, 우리 군사 411명. 군주 포사드와 전투에 들어갑니다. 어서 재빠르게 포진하라. 아, 좋아요. 언덕 확보. 적들이 멀리서 보이고, 좀 불안한 거는 적들이 지금 시작하자마자 닥돌을 한다는 거. 최대한 빨리 포진을 해야 돼요. 최대한 빨리 포진을 하고. 아, 역시 기병대 강습에 본인의 장점이 있다는 거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걸 끊어야 되는데, 저 오른쪽 어깨가 빈 저 녀석을. 오케이, 저 오른쪽 어깨 비었죠? 이런 애들 잡아주고, 방패 없는 애들 잡아주고. 사격 개시. 요건 안되겠다. 요거는 빨리빨리 쏘라고 해야겠다. 나이스, 끊어주고. 아, 우리가 저기 말에서 내려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면 더 좋은데 그럴 틈이 없었어요. 쏟아부어라. 쏟아부읍시다. 기병대로 빠지고. 누가 나 따라오나? 쏟아부어라. 오케이. 와, 많다. 역시 기병대 돌격왕 살레온 돌격 특화 민족. 아, 좋아요. 우리 지금 잘 쏟아붓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 기병대, 와, 돌파해버렸네. 끊어주고. 지금 우리 실드가 뚫려버렸어요. 오오오오. 아, 큰일이네. 지금, 아, 지금 잡혀버렸네요. 저격당했어요. 아, 눈 깜짝할 사이에. 와, 지금 저격되면 되게 안좋은게요. 우리 다음 라운드에도 싸워야 되거든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쟤네 공병 너무 많은데. 아, 이거 후퇴. 쟤네 지금 공병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언덕인건 좋은데. 아, 이거 어떡하지? 우리 쟤네 공병 너무 많아갖고. 어, 이대로면은 안되는데. 우리 마우스 클릭을 최대한 열심히 잘해서 적들의 측면을 노립니다. 지금 제가 측면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적들 보병대가 우리한테 측면을 노출했어요. 그때 우리 사수들이 쏟아붓는 겁니다. 아주 전술이 좀 잘 먹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적들의 온 관심이 우리 보병대한테 쏠려있어갖고 이때 궁병대가 최대한 이득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나이스! 적 보병대 찢어버렸고요, 측면에서. 방어가 최강의 공격이죠. 그렇죠. 우리는 메이웨더 플레이. 찢었다. 적 보병 찢었다, 우리. 가능성 아예 없는 거 아니다. 아, 근데 후속 군대가 기병대다. 와, 큰일 났다, 이거는. 후속 군단이 또 기병대예요. 아, 코브라 군단이거든요. 코브라 군단의 말이 펜도르 전역에서 가장 튼튼한 방어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빼놨던 보병대가 이 기병대한테 그대로 지금 먹히게 생겼거든요. 코브라 군단 지금 우리 보병대한테 들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 보병대 제발 살자. 궁병대, 아, 제발, 잼라, 매우 쏘아라. 적들은 방패가 없다. 우리 그거 믿고 쏴야 된다. 제발, 궁병대 조금만 더 앞으로 전진. 매우 쏘아라. 아, 좋아. 아, 우리 레이번스터 레인저들 이미 화살 다 써버렸어요. 여우 같은 쏴라 누워버리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이러면 이제 역전광 나오나? 돌격 갑자기 아 돌격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우리 이거 하자. 우리 언덕 백곰 가자 얘들아. 언덕 뒤로 몸을 숨겨라. 언덕 백곰 간다. 언덕 뒤로 우리가 몸을 숨기면 적들 궁병대가 쏘면서 오지 못하고 그냥 오게 되는데 우리 사격도 중지. 우리 최대한 몸을 숨기는 데 집중한다. 언덕 뒤로 빨리. 이렇게 애매하게 적을 끌어당긴 다음에 갑자기 돌격을 하는 거죠. 자유사격 및 주무기를 사용해서 갑자기 돌격하라. 이러면 우리 애들이 이제 적들 궁병대의 공격에 안심하고 큰 작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야, 오 지기스문드. 그래 농민 따위에 지을 지기가 아니지. 지기 한번 보여줘. 보여줘. 야하. 야 밀어버리자. 오 여기 펜도르 중공병들이 있습니다. 밀고요 성공했습니다. 이겼다. 와 세봉이가 누워버리는 바람에 일이 어렵게 풀리지 않을까 했는데 야 1차 저차에서 와 잘해줬다. 원래 내가 퇴각해서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퇴각 없이 조금 힘들었네요. 더 이상 당신에게 저항한 적군 없습니다. 야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 57의 명성. 또 힘든 전투 이겼기 때문에 명성을 가져가네요. 와 우리 팀 부상 너무 많이 당했다 이번에. 우리 팀 총 55명의 사상자. 그 다음에 천암 군대 17명의 사상자. 하지만 적군은 255명이 갈렸습니다. 항복하겠소 경. 승리를 축하하오. 친절한 포사드는요 친절한 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변태기가 있긴 하지만 풀어줍니다. 당신은 진정 명예로운 남성이로군. 이 일은 잊지 않겠네. 우리 명예도 얻고 관계도 향상되고 다음에 만나면 또 향상될 거예요. 전리품 아 이젠 전리품 더 이상 받을 칸도 없다. 그죠? 칸도 없어요. 인벤토리 칸 좀 늘렸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그죠? 요거는 아 참 어떡한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화물마차를 버릴 순 없거든요. 화물마차가 엄청난 양의 식량과 부대 사기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없으면은 우리 경제력이 없으면은 식량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병사를 부리겠습니까? 병참이 일단 받쳐줘야 되니까 차라리 요 돈을 약간 포기하고 안센 레벨 올랐어요. 나이스. 안센 레벨 올리고 세봉이 체력이 3이에요 아 빨리 체력이 6이 돼야 되는데 간당간당합니다. 안센 어? 안센 힘 18 됐다. 그러면은 당기는 힘 6이 됐죠. 와 이제 1인분 이상 하는 활잡이가 되겠네요. 안센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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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크고 있어. 안센을 성장시키자. 자 지금 상황에서요 쇠뇌병 말고 보병으로 키우자. 탱커가 부족해. 자 지금 상황에서요 살짝 해줘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피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아 63명 남았대요. 아 이거 진짜 큰일이네. 오도아킬 우리 천암 지금 8명 남았고요. 8명이서 부상자 18명 끌고 다니고 있고요. 다른 우리 영주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암이랑 둘이서 고분군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제일 취약한 거는 다른 나라가 레이번스턴이라던가 바쿠스 제국이 갑자기 우리 뒤통수를 쳐서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바쿠스 제국 지금 진짜 위험해요. 왜냐면은 살레온 왕국과 바쿠스는 현재 보세요. 살레온 왕국과 바쿠스는 현재 휴전협정 기간이에요. 앞으로 10일 동안 그 둘 사이엔 전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바쿠스랑 레이번스턴이랑 싸워주면 우리한테 문제가 안 되는데 바쿠스가 갑자기 우리를 친다, 펜도르를 친다, 이렇게 되면은 세봉이 혼자 막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외교 사절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외교 사절에 적합한 우리 부상, 지금 부상당해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여우같은 사라. 우리 대장, 무슨 일로? 우리 사라, 그대의 기술에 대해 알려주겠나? 사라가 설득력이 5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사라를 빨리 저기 급사로 파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냥 안 되거든요? 수도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도가 우리 지금 레인이래 갖고 아, 천도 해야겠다. 수도까지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아, 진퇴양난입니다. 사신 보내야 되는데 사신 보낼 거리가 안 나오네. 우리 재고 관리 하나 찍을게요. 인벤토리 칸은 늘려갖고요. 그럼 재고 관리 하나 찍으면 이제 인벤토리 칸이 6칸이 늘거든요. 다음번 전투에서 또 루팅이 들어올 테니까 돈을 받아 가자고요. 아, 이제 66명의 병력. 무엇보다도 세봉이 체력 자체가 4밖에 안 돼갖고 찰스의 부대는 안 되고 지금 도망가고. 어? 가신 버건두스 왔다. 우리 중감 닌자 가신 버건두스. 중감 닌자, 닌자래 갖고 은신술 쓰는 거 보소. 반투명 중감 닌자예요, 우리 버건두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왜 중감 닌자인지. 자, 우리 시간을 조금 봅시다. 지금 어차피 남자 고드릭 혼자서 246명의 병력으로 야백솔룸 먹지 못하거든요. 야백솔룸에는 나름 꽤 많은 병력이 있다고요. 황혼이 오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어떨까요? 요렇게 지금 오도아케르에 정신팔린 찰스가 우리를 지나가는 사이에 야빅솔룸에 빨리 들어가서 포로도 집어넣고, 지금 저녁이 돼갖고 밤되면은요 또 주사위 굴림 들어가잖아요. 주사위 굴림 들어가면 이 우리가 사로잡은 장수들 또 풀려나간단 말이죠. 최대한 빨리 성에 들어가서 이 장수들을 지하감옥에 넣어버립시다. 아, 제발 자정이 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고드릭이 방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제발 제발. 나이스, 고드릭이 지금 반응 안 하는 모양이죠. 나이스, 들어왔다. 아, 들어왔습니다. 야빅솔룸 도시는 점차적으로 바빠질 것 같아요. 늦은 밤이 돼요. 사람들은 거리를 떠났고요. 빨리 일단은 장수 계열들 다 깜빵에 넣어요. 찬이슬 맞게 합시다. 우리 다 들어가. 자, 여기입니다. 다 줄 서서 들어가 주시고 가주시고, 우리 포로르 파티 어서와. 오랜만에 애들 다 받아주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에 가요. 시장에 가서 우리 빨리 인벤토리 이거 팔아 없애야 돼요. 근데 시장 상인이 전쟁이 오래돼갖고 돈이 없네. 이 비싼 거를 받아줄 만한 돈이 없네요. 우리 말 상인한테 팔자. 일단 2500디나를 팔고 상품 상인한테 2600디나를. 아, 이것도 두 개밖에 못 파네. 팔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은데 이걸 팔지도 못해요. 남은 건 우리 염색소 공방 창고에다 넣어둡시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리. 우리를 방문해주셔서 영광입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아, 나 재고 목록을 좀 보겠네. 재고를 열어서 금괴,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전리품 요거 다 집어넣고요. 요런 것도 팔아야 되니까 다 넣어둡시다. 이국의 세이버는 내가 컬렉트 하려고 사놓은 건데. 오케이, 지금은 그게 다 하고 나가주고, 그 다음에 선술집에 가서 혹시 포로 거래인 있나요? 용병검사 있고 몸값 거래인 있다. 크라바울도. 아, 좋아요. 반갑습니다. 포로를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기쁘게 사겠습니다. 내 포로들을 모두 팔고 싶다네. 어디 한번 봅시다. 3956디나르 받았고, 10디나르 주고 소문 듣고. 반스케리 소문. 오케이, 소문은 틈날 때마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래야 퀄리스 잼 주는 중립 영웅들이 스폰되니까요. 돈 이제 49,083디나르 가까스로 회복을 했고요. 성에 들어오면 또 뭐가 좋으냐, 성의 수비병이랑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이랑 로테이션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아, 좋아. 보급품 마차는 지금 받을 수가 없고 시장으로 가서 먹을 거를 좀 사야 되는데, 소세지, 시리얼 두 개, 양배추나 떼어 먹고
먹을 게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수비병을 관리하는 겁니다. 수비병을 관리한다 가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부상병이에요. 그래갖고 튼튼한 애들로 교체하고 싶은데 제일 쉬운 방법은요 아예 그냥 싹 다 넣어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부터 부상병부터 뽑힌다. 이렇게 병력을 이동시킬 때 그 들어가는 병력이 부상병부터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상병,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도 부상병부터 나올 때도 부상병부터 나오고 이러지 않나? 좀 헷갈리네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됐었는지. 일단은 핸도르 신병 이런 애들은 이렇게 제일 윗단에 있는 건 안 좋으니까 제일 밑에 넣어주고 우리 레인저부터 갑시다. 히어군이병. 여기 우리 둠가이드들 파멸 인도자가 많았네. 그리고 가성비 감라인 이교도 매그너스 형님 다 꺼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든든한 탱커 댄스캐리 전사 많이 가져가야지. 많이 침략자 무장 세뇌병은 됐어. 우리 궁병은 많아. 탱커들이 많아. 아그누스 형의 약탈자도 그래 좀 가져가자.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부상당한 친구들 다 넣어줍니다. 오케이 좋아. 거의 죄다 부상이에요. 죄다. 이렇게 지금 한 명은 둘 중에 한 명은 부상이잖아요. 요때 넣어주면은 부상자가 들어가고 멀쩡한 애가 남아요. 제가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지금. 근데 거의 다 누워버렸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명 남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조심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좀 아까우니까요. 최대한 이윤을 보는 방향으로. 레이번스톤 기사들 좋은데 기병대가 잘 싸워줬어요. 많이 누웠어요. 그래갖고 초과로 넣어버렸다. 은비단계 민을창병 좀 쉬게. 제국의 군단병이요. 반스케리 전사. 우리 거의 주력이 돼버렸네. 모험가도 좀 쉬게 해주고요. 아이고 다 넣어버렸다. 괜찮아요. 뭐 한 명 정도는 우리 군인들 충분히 휴식하게 해줘야지. 내가 진짜 돈도 많이 못 주고 밥이나 챙겨주면 다행인데 휴식이라도 확보해줘야지. 야식으로 저기 컵라면도 좀 많이 주고. 컵라면 먹고 싶다. 순간 의식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용병 정예사수 넣어주고 살령 무장 장궁병 아직 19이나 있구나. 좋아 든든해. 이교도 숭배자 일단 다 쉬고 레이번스턴 유격병 쉬고. 우리 부상병 다 빼니까 170명으로 줄었네요. 누구를 더 넣는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반스케리 전사가 부상병이 많은데 넣으면은 그렇죠. 이렇게 부상병이 새로 부대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상병 아닌 애들 너무 훈련이 안 된 애들인데 얘네는 파멸 인도자를 더 많이 가져가자. 그냥 드샤르 성전공사 가져가고 용병검사 조금 가져오고 탱커 필요하니까 성직자 많다. 성직자가 사실 훌륭한 탱커는 아니에요. 방패가 좀 좋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그 다음에 신병이 너무 많다. 신병 88이다 여기 부대 약간 허수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기 현역 바로 뛸 수 있는 친구 185라고 치고 그 다음에 좀 데려가고 싶은 애들을 다시 데려가면은요 이 친구들은 체력 회복하겠죠. 우리 부대에 있으면서 밑에서부터 제가 끊어갈게요. 정예병들 적당히 이 친구들 체력 회복하는 거 기다리고 쇠봉이 본인도 체력이 좀 회복이 되어야 돼요. 모험가도 체력 회복되길 기다리고 아까 내가 넣어놨던 애들 다시 다 빼가게 돼버렸네요.
방랑종자까지는 가져가자. 키워야 돼. 아, 또 이게 탱커들. 아, 또 버릴 수가 없네. 자, 한 300 채워 갈까요? 그냥 이렇게 된 거. 여성 모험가까지 내려가자. 많으면 좋죠, 뭐. 나중에 역습할 때도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래, 반스케리 전사 좀 더 가지고 가자. 믿을 건 탱커뿐. 181명. 좋아, 좋아. 아, 더 많아야 되나? 우리 병력 너무 부족한데. 그죠? 상대해야 될 적들이 너무 많아요. 바클리 공병. 용병 정의 사수를 좀 더 가지고 갑시다. 자, 가자, 가자, 가자. 좋아. 밤인데요. 지금은 살짝 성에서 대기하면서 체력 회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밤 사이에 병사들 훈련해서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러면은 업글 영웅 모험가 탄생했다. 우와. 레벨 60짜리. 양산형 병력 중에 제일 센. 영웅 모험가. 뿔투구. 주급이 800. 아, 800이면 말도 안 되지. 189디날인데 그 값을 합니다. 능력이 일단은 쇠봉이를 압도하고요. 거의 이제 놀도르급이에요. 엘프급 모험가가 탄생했습니다. 스킬 보세요. 8999. 무기 숙련도 500으로 깔끔하게 다 찍어주고. 승마술 10에 기마공술 9. 만류에서 막 매폭풍화를 쏘는데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영웅 모험가. 영웅이 왔고, 남작 찰스도 저기 있고, 우리 고드릭을 한번 끊어먹어볼까요? 고드릭 부대를 보시면은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붉은 화살 제조장 장공병이라고 15이 있죠. 그리고 크라켄 기사가 12이 있고, 특수 유닛이 둘이나 있습니다. 붉은 화살 제조장은 저기 화살 제조장 마을, 요 마을에서 이제 살레온의 군납품을 만들어요. 살레온의 이제 장궁병들이 유명한데, 거기에 납품하는 장궁들이 다 여기 이 마을 출신 장인들이 만든 겁니다. 붉은 깃이 시그니처예요. 그렇고 이 마을 출신 장인뿐만이 아니라 궁수들도 유명한데, 그 붉은 화살 제조장 장궁병이 15이나 있는 겁니다. 엘리트 궁병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크라켄 기사가 있어요. 와, 가봅시다. 남자 고드릭. 다시 만나서 반갑군, 노출광 태조 세봉이. 밤에 또 저기 머리색이 검은 분을 만나갖고 거의 안 보이는데 치륵입니다 지금. 친절한 윈드홀름의 영주. 난 당신이 공작 브레누스에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 이후로는 당신과 칼을 나란히 하고 싸울 수가 없군. 뭔 말입니까? 당신과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일반적으로 왕과 영주 그리고 정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남에게 부당하게 굴어선 안 되네. 그렇다면 울릭에 대해서는요? 왕 울릭 만세. 아직 매우 좋군요. 그 관계가 한 저기 30, 35 이상은 돼야 안전하게 등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고드릭은 적입니다. 한 번만 말하겠다. 항복하거나. 신이? 좋소. 우린 우리가 중도를 피해가길 바랐지만. 바랐지만이죠. 바랐지만. 우리 문법 나치분들이 또 불편해하실 바랐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좋아. 우리 병력 많아졌어요. 246의 적군. 맞서 싸울 수 있다. 요격이다. 좋았어. 가자. 적들이 일단은 달려오는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바로 포진하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아, 우리 언덕 바라보는 각인데 안 좋아. 내려다볼래. 있을 때 잘해야 돼. 우리 애들 있을 때 잘 아껴야 돼. 있다고 지금 막 팍팍 쓰면은 그만큼 우리가 역습이 늦어지는 거야. 우리 수비 열심히 하고 역습해야죠.
자, 이쯤에서 궁병과 보병, 기벽이 기병이 매복이다. 암습이다. 밤되면은 저의 이제 체감인데 항상 그래요. 저기 궁병대가 에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병이 떨어질 텐데, 저기 아직 길막대 갖고 못 가고 있는 기병대 빨리 열어줘요. 기병대에 벌써 들어왔거든요, 적들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 큰일인데. 큰일인데, 큰일인데, 이러면. 쟤네 지금 아직도 농성하는데, 와, 기병대 많은 거 봐. 빽빽해, 이미. 자, 기병대 여기서 말 내리고. 아니, 기병대. 기병대. 말 내리고. 뒤로 빠지고, 보병대가 앞으로 메꿔주고, 그 다음에, 사격 개시를 지금 하면은, 근데, 아, 우리 약간. 공병대가 옆에서 먹히는 각인데, 지금 사격 개시하네. 사격 개시 옆으로 들어오죠, 확실히. 메우스 와라! 옆에서 메우스 와라! 옆에서, 아, 우리. 역시 제가 우려했던 바가 이거였어요. 옆에서부터 측면 털리는 거. 적들이, 아, 우리 킬 많이 뺏기네. 측면을 털렸습니다. 공병대가 이렇게 적들에게 접근을 허하면 많이 아프죠. 매우 쏘자. 각 나왔다. 아, 오케이. 아프긴 한데, 아픈 건 사실인데, 그래도 한 풀 끊겼을 거거든요, 적들이. 아, 잠깐, 우리 너무 많이 죽는데? 불안해요. 잘 쏘고 있나? 매우 쏘아라. 밤이라서 좀 불안불안하지만, 일단 적들, 기병은 다 가른 것 같지 않나요? 아, 전광판 마비됐고요. 우리한테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전광판이 지금 마비된 게. 그만큼 우리 측 사상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일 수도 있어요. 밤이라서 전반적으로 잘 안 보이네요. 아, 우리 부상 벌써 50명 이상 찍었네요. 아프네. 병력 재배치 들어갑니다. 언덕 뒤로 숨어 들어가자. 한시름 돌려야겠어. 적들도, 적들이 크라켄 나이트가 있어갖고. 아이고, 우리 애들 먹히네. 먹힙니다. 여기 자꾸 나를 따라온 애들이 있는데, 우리 그루피들이 있는데. 이제 저기 화살 제조장 장궁병들이 좀 남았고. 잡아줍시다. 가자! 뭐가 붕붕 날라오는 게 좋은데, 오케이. 돌격! 우리 갑자기 기습합시다. 궁병대들을, 안 되겠어. 기습 요격해주고. 저기 적들 기병대 후속이 오고 있거든요? 조심조심. 충분히 끌어들인 뒤에 안전한 곳에서 싸워줍니다. 괜히 저기서 싸웠다가 궁병대한테 제가 요격당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 코브라 나이트들. 궁병대 커트 해주고, 석궁러들, 석궁러 커트, 궁병대 커트, 커트. 오케이. 저 뒤에 또 오는구나. 이야, 많아. 많아요. 많은데, 될 것 같아. 밀었어, 이거. 밀었어요. 가자! 나이스. 나머지 좀 세보이는 애들 위주로, 저쪽 튼튼하네 보이는 애들 위주로 커트 해주고요. 좋았어. 데카비아 나이스 잡고. 야, 한 명 남았네요. 와, 어딨지? 안 보이는데. 은신술인가? 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단검을 들고 있는 농부. 아, 농부는 차마 내가 때릴 수가 없다. 우리 병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저 친구가 무슨 죄입니까? 끌려온 죄지. 펜도르 신병이었구나. 야! 야! 아!
세봉. 오, 1트에 그냥 255명의 군대를 잡아버렸어요. 아, 우리 부상자가 어마어마하네.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요.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항복하겠어 경. 승리를 축하오. 고드릭도 잡았다. 고드릭도 친절한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둥순둥하고 친절하신 분들은 풀어드립니다. 당신은 진정 명예로운 남성이로군. 이 일을 잊지 않겠네. 나이스 금괴. 그 다음에 우수한 삼지창을 비롯해서 각종 루팅 아이템들을 챙겨갑니다. 다 돈이야 이게. 우리들 주급으로 나가야 돼. 오케이. 포로포로포로포로 나이스. 업글업글 해주고. 좋아요. 이제 야빅솔룸 앞에는 남작 찰스의 부대 131명밖에 안 남았죠. 이걸로 오늘 목표했던 살레온의 전군러시 거의 증원군 계속 꾸역꾸역 와갖고 한 3,000명 가까이 되는 병력이 계속 왔던 것 같은데 살레온의 원기옥 한방을 이렇게 막아내나요? 남작 찰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게 노출강 태조 세봉이 저를 상당히 의심하고 성질이 나쁜 남작 찰스입니다. 어쩐지 농민들 쫓고 막 마을 불태우고 막 이러더라. 찰스 성질이 나쁩니다. 찰스 군주 부시에는 당신의 계략에 빠진 듯 하지만 나와 싸워보면 난 계략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요.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요? 아무도 없다는 듯이 시침이 뚝 대는 찰스. 시침이 진짜 뚝 대는 여러분 시침이 뚝 대다의 어원 아십니까? 시침이 대다 그 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만 해도 매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 아니었습니까? 매와 관련된 지명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고 이제 그 매 자기 매라고 매 다리에다가 그 표식을 해놓는데 그걸 묶어놓는 게 있어요. 그게 시침이랍니다. 시침이를 뚝 뗀 거야. 그러니까 주인 없는 사이에 그 주인 이름표를 떼버렸어요. 시침이 뚝 떼고 남작 찰스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 번만 얘기한다. 항복하거나 신이 이런 이 무례하고 버릇없는 애송이가 나는 내 놈의 군대를 전멸시켜버리겠다 남작 찰스. 하지만 과연 전멸되는 건 어느 쪽일까. 아 지형 좋아요. 이런 험지 험지 사랑하죠. 우리 북방에서 온 세봉이는 북방의 킹 인 더 노스잖아요. 우리가 북방의 왕이기 때문에 험지 사랑합니다. 민족의 영산에서 여태까지 지켜낸 적들만 5천이 넘어요. 한 여태까지 한 2만 명은 잡지 않았나. 세봉이가 잡은 순수하게 잡은 병력만 해도 만 명 찍어갖고 우리 저번에 저 업적 성취했잖아요. 그리고 세봉이가 여태까지 팀킬 시킨 병력. 이게 팀킬이 이제 실수로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세봉이가 저번에 한번 눈 돌아간 적이 있어요. 쿠알리스 잼에 그 My Precious 하면서 그때 한번 큰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유튜브에 지난 에피소드에 있는데 몇 턴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 저 친구 닭돌아네. 그 대신에 우리 병력 아직 줄 못 썼는데 닭돌을 좀 부담스럽네요. 우리 아직 애들 산타야 돼갖고 줄을 못 썼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이득 못 봐요. 이러면 우리 화살비가 없거든요 지금. 어, 요격되는 각인데 이거 오히려. 아 이제 도착했다. 최대한 쏟아부어라. 우리 약간 이상한 꼴이 되어버렸다. 전술에 대해선 좀 아는군. 최대한 우리를 빨리 강습해야 된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요럴 때일수록 제가 집중을 해서 명중률을 높여야겠습니다. 저의 한방 한방이 우리 애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자 궁병대는 일로 오자. 여기가 대박이다. 그리고 기병대랑 궁병대는
돌 쓰시면 절로 오고 쏘아줍시다. 야, 어, 맞았다. 어유, 안 돼요. 안 될 일이에요. 우리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봉이가. 아, 이미 교착이 들어가 버렸어요. 보병대가. 우리도 실드가 깎일 것 같고 이제. 근데 언덕을 먹었기 때문에 요 맵은 우리가 빠지기 좀 아깝습니다. 이득을 봅시다. 매우 쏘아라. 화살비를 내려라. 펜도르의 비는 가로로 내리지. 적들 나열 도열하고 있는 궁병대 제가 일단 최대한 건드려줍니다. 적들의 장궁병의 수를 한샷 1발당 1씩 줄여주겠어. 이거지, 이거야. 오, 나 쏜다. 피해야 돼요. 빨리 무조건 피해야 돼요. 펜도르 생존 제 1법칙, 절대 적들이랑 대결하지 마세요. 누가 날 노린다? 피하세요. AI가 사기이기 때문에. 이제 밀고 내려가자. 야, 언덕 위에서 강습을 내립시다. 적들 다 지워진 것 같은데 남은 궁병대 우리 기병의 발굽으로 눌러버립시다. 이겼다. 드디어 찰스의 부대를 끝으로 야빅솔룸을 침공했던 살레온의 풀병력 추산 2500 풀병력을 모두 갈아버렸습니다. 이야, 아, 허리가 꺾여버렸네. 이야, 세봉. 아, 남작 찰스 탈출했네. 잡았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와, 그래도 야, 이제 살았다. 루팅도 들어왔어요. 좋은 거 비싼 거 위주로 내림 차순으로 다시 받읍시다. 버렸다가 다시 루팅 창 열면은요 비싼 거 위주로 다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끊어 받아가 나면 됩니다. 야, 아, 오늘 고생 많으셨네요. 드디어 자, 레벨업 법법 부하들 살아남은 애들 레벨업 해주고요. 와, 드디어 야백솔룸 앞에 모여있던 추산 2500 정도 되는 병력을 꾸역꾸역 찢어서 다 갈아버렸습니다. 와, 세봉이와 건국의 부모님들, 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공작 하지 키루스가 여기 이바이런 마을 농부들 치려고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저 친구도 곧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고생이 많았네요. 오늘 에피소드는 저도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 눈이 다 침침해요. 너무 많이 집중을 해갖고요. 요 정도로 하고 우리는 그 펜도르의 예언은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할게요.